안전하기도 안전중심 주기탈출 넘버 1! 자, 오늘의 특별 MC는요, 저만큼이나 건강미가 넘치는 분들입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섹시하고 건강한 걸그룹이죠. 시스타 19, 도리씨, 보라씨 나오셨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법칙을 매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 건강 미인이신 우리 효린 씨와 보라 씨는 산 좋아하십니까? 마운틴. 네, 저는 마운틴. 좋아해요. 산 좋아해요? 네, 등산해요. 저 지금 못하는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산에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아, 효린 씨 되게 싫어하는 얼굴인데. 아, 싫어요. 산 되게 좋아할 게 생겼는데. 아, 싫어요. 아, 제가 되게 좋은 거 싫어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등산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 거는 싫어요. 아, 이렇게 지식, 사전 지식이 없으면 사고가 당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저희 위기탈출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번 주 생존의 법칙은요.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극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하지만 이 법칙만 안다면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알아야 산다. 생존의 법칙. 저기다! 이른봄 산에서 조난당했다가 무사히 구조된 정혜 씨와 경숙 씨. 가족한테 연락해 보시겠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순간. 등산광인 정혜 씨의 기지로 두 사람은 생존할 수 있었는데. 아, 생각났다. 우리 름름한 정혜. 과연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당일 이른 새벽부터 정혜 씨와 경숙 씨는 봄 산행을 나섰는데. 여기가 산 입구야. 어때? 좋지? 다음엔 정혜 말고 자기랑 꼭 같이 올 거야. 정혜 삐졌나 보다. 정혜야, 등산보다 군대 간 애인에게 줄 영상 편지에 빠진 친구 경숙 씨 때문에 정혜 씨는 단단히 정혜야, 화가 난 것 같죠. 삐졌어? 영등포 쌍마차? 그래도 절친인 두 사람, 냉랭했던 분위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끝말잇기를 하며 즐겁게 산을 오릅니다. 야, 룸사로 끝나는 말이 어딨어? 다시 해, 다시. 금강산도 식후경, 두 사람은 식사를 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는데. 너 뭐 싸운 거 없어? 나? 응. 아, 그냥 뭐.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언니가 요즘 좀 힘들다. 달랑 삼각 김밥 하나를 가져온 정혜 씨와 달리 경숙 씨는 손수 김밥까지 싸왔는데. 참, 1인분밖에 안 싸웠던데. 얄미운 경숙 씨, 기어코 혼자 김밥을 먹어 치웁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가? 목이 탄다. 아, 맞다. 저쪽에 가면 약수터 나올걸?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가 지름길이야. 밥을 먹고 나자 이제 물타령인 경숙 씨. 야, 조심해. 두 사람은 결국 약수터를 찾아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는데 두 사람의 등산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죠. 약수터가 여기 근처인데 안 보이네. 아니나 다를까 길을 잃은 두 사람. 지금 이 상황도 지훈이한테 찍어서 보여줄 거야. 그런데 경숙 씨는 또 영상일기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지훈아, 정혜는 음악한답시고 또 휴학 중이야. 정혜, 저번에 오신을 봤는데 똑 떨어졌어. 네 말대로 얼굴 때문인 것 같아. 야, 다 들리거든. 다 들리면 우리 노래 한번 해봐봐. 아, 뭐? 등산으로 그간 무거웠던 마음을 다 풀려고 했던 정혜 씨는 경숙 씨의 철